이상어 올리. 베베 띵. 아기 상어 요리놀이. 팝팝팝 통통 튀는 팝콘 만들기. 어서오세요. 아기 상어의 냠냠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뾰족뾰족 마을의 축제가 열리는 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팝콘을 준비했어. 안녕. 오늘은 이 할아버지 상어가 아기 상어랑 같이 팝콘을 만들 거란다. 아? 안녕하세요. 이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는 뭔가요? 어서 오세요, 치치 손님. 오늘은 냠냠 팝콘 가게가 열렸어요. 바삭바삭하고 모두가 좋아할 맛으로 준비해뒀습니다. 우와, 팝콘 빨리 먹고 싶어요. 여기에서 주문해주세요. 네! 첫 번째 손님은 치치야.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달콤 좋고 새콤 레몬 팝콘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스프링클 별사탕 뿌려주세요. 어떤 모양 박스에 포장해드릴까요? 별 모양 박스에 담아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달콤 새콤 초코와 레몬 팝콘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로 계산할게. 계산 완료! 할아버지 셰프님, 우리 어서 팝콘 만들러 가봐요. 네, 아기 상어 셰프님, 팝콘 만들러 가봅시다. 자, 이제 팝콘을 만들어보자. 팝콘을 만들려면 옥수수 알갱이가 필요해. 노랑노랑 길쭉한 옥수수에 나달만 따로 뗀 옥수수 알갱이 말이야. 이 옥수수 알갱이를 팝팝 튀기면 맛있는 팝콘으로 변신하는 거라고. 그럼 이 옥수수 알갱이로 요리해보자. 어? 그런데 프라이팬이 어딨지? 손님이 기다리니 프라이팬 대신 더 큰 냄비에 요리해보는 게 어때요, 아기상어 셰프님? 그게 좋겠어요. 친구들, 불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해. 맞아, 불은 언제나 조심하는 거 잊지 마. 이제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 조금 넣고 버터도 넣은 다음 옥수수 알갱이를 넣어줘.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팝콘이 될 거야. 해그머니나! 뚜껑 덮는 걸 잊었어. 친구들, 팝콘을 튀길 땐 뚜껑 덮는 거 절대 잊지 마. 첫 번째 손님 치치는 초코와 레몬 팝콘을 주문했어.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 부탁드려요. 먼저 뜨거운 물 위에 이렇게 초콜릿을 살살 녹여보자. 아까 만들어둔 팝콘을 녹인 초콜릿에 붓고 흔들면 끝! 어때? 정말 쉽지? 레몬 팝콘은 새콤새콤 레몬향을 더해서 만들 거야. 아까 튀긴 팝콘에 레몬을 갈아서 얹어보자. 초코 레몬 팝콘 완성! 우와, 고마워요, 할아버지 셰프님. 이제 토핑을 올리러 가볼까? 치치는 토핑으로 스프링클과 별사탕을 뿌려달라고 했어. 스프링클을 솔솔솔, 그리고 별사탕. 팝콘 요리 완성! 이제 포장하러 가볼까? 팝콘 포장 끝! 치치 손님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치치 손님, 주문하신 달콤새콤 팝콘 나왔습니다. 암냠냠냠냠. 달콤한 초코와 상큼한 레몬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팝콘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정말 맛있었어, 아기 상어야. 다음에 또 올게. 고마워, 치치야. 다음에도 맛있게 요리해줄게. 두 번째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신나는 축제에 팝콘이 빠질 수 없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블루베리, 빨강 체리, 팝콘 볼 주세요. 어떤 토핑을 올려드릴까요? 달콤달콤 캐러멜 올려주세요. 어떤 모양 박스에 포장해드릴까요? 아기 상어 모양으로 포장해주세요. 재료 선택 완료! 블루베리, 빨강 체리, 동그라미 팝콘볼 주문받았습니다. 카드를 계산할게. 두 번째 손님 팝콘도 어서 만들러 가보자. 이번에도 옥수수 알갱이로 팝콘을 먼저 요리해보자.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소금 조금 넣고 버터도 넣은 다음 옥수수 알갱이도 넣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까지 잘 덮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번에는 뚜껑까지 덮어서 완벽해. 이제 본격적으로 팝콘볼을 만들 거야. 팝콘볼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 네, 아기 상어 셰프님. 팝콘볼도 아주 쉽고 간단해요. 먼저 마시멜로우랑 버터를 넣고 녹여주세요. 도도 손님이 주문한 빨강 팝콘볼은 미리 갈아둔 체리를 넣고 보라색 팝콘볼은 블루베리를 넣으면 완성이지. 아기 상어 셰프님,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이 만들어준 재료들을 손으로 동그랗게 동글동글 굴려서 팝콘볼을 만들어보자. 동그라미 완성! 나머지도 빠르게 만들어볼까? 체리 맛도 동글동글, 블루베리 맛도 동글동글. 완성! 이제 토핑을 올려보자. 도도는 캐러멜을 올려달라고 했어. 도도 손님의 팝콘도 완성! 이제 포장하러 가보자. 팝콘 포장 끝!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도 아주아주 좋아할 거예요. 주문하신 블루베리, 빨강 체리 팝콘볼 나왔습니다. 우와! 눈이 사리를 녹는 것처럼 이 동그란 팝콘볼도 입안에서 살살 녹아 체리와 블루베리의 상큼함도 더해줘서 훨씬 맛있어. 야호! 요리 성공! 정말 잘 먹었어, 아기 상어야. 절대 잊을 수 없는 팝콘 맛이야. 고마워, 도도야. 다음엔 다른 요리 먹으러 또 와. 아기 상어 셰프님, 오늘도 아주 잘했어요. 친구들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 상어 셰프님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와! 오늘도 요리사 배지가 두 개나! 손님들이 모두 맛있게 팝콘을 먹어줘서 정말 행복하다. 다음엔 또 어떤 요리를 해볼까? 기대돼. 그나저나 프라이팬을 찾아야 다음 요리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프라이팬 도둑은 오늘 꼭 잡고 말 거예요. 할아버지,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가게 문을 닫고 나가는 척해요. 그리고 숨어서 도둑이 오는지 확인해봐요. 그러자꾸나. 도둑 상어가 죠. 도둑이야. 우리가 훔쳐간 걸 전혀 모르겠지? 도둑 엄마 상어! 프라이팬 도둑은 바로 너지! 뭐야? 여기 있었잖아! 프라이팬을 훔쳐가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휴,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겠죠? 이제 못 올 거야. 우리도 가게를 정리해보자꾸나.
참, 잘 잤다. 친구들 안녕. 어제는 할로윈이었잖아. 그래서 난 가족들이랑 사탕을 받으러 다녀왔지. 이거 봐라. 사탕이랑 초콜릿 엄청 많지? 이건 좀 나중에 먹고, 이건 오늘 먹어야겠다. 야, 깜짝이야! 에이, 뭐예요? 할로윈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엄마? 아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친구들, 아무래도 가족들이 진짜 좀비로 변해버린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핑크퐁, 도와줘. 가족들이 좀비로 변해버렸어. 올리, 안 그래도 바닷속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들었어. 나한테 지금 약이 4개 있는데 이거라도 먼저 보내줄게. 약을 더 구하는 대로 또 보내줄 테니까 안전하게 있어. 아, 고마워, 핑크퐁. 핑크퐁이 보내준 약이야. 이걸 가족들에게 먹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해야 해. 친구들, 날 도와줄 거지? 엄마? 너무 무서운데. 일단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방이 침실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엄마를 찾아봐야겠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핑크색 꼬리다. 엄마인가? 그럼! 날 만지지 마! 인어공주도 좀비로 변해버렸네. 일단 엄마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여기도 핑크색 꼬리가 보여. 엄마?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약을 드릴게요. 올리? 이게 무슨 일이니? 가족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좀비로 변해버렸어요. 엄마도 지금 막 약을 먹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구나, 올리. 고마워. 우리 빨리 다른 가족들도 구하러 가자. 올리, 엄마는 화장실 쪽도 한번 살펴보고 올게. 혹시 가족들을 발견하면 엄마를 불러. 알겠지? 네, 엄마. 아빠는 어디 간 걸까? 아빠? 친구들, 여기 어딘가에 아빠가 있는 것 같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아빠, 여기 있어요? 배고파. 배고파. 이걸 먹어. 아휴, 놀래라. 아빠는 어디 있지? 어? 찾았다! 아빠 상어 맞죠? 안 돼, 올리! 뒤로 물러서! 올리, 어서 알약을 던져!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내가 꿈을 꿨나?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 가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었대요. 올리가 약을 구해서 우릴 구해줬어요.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올리. 핑크퐁이 준 약 덕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바닷속 친구들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할 텐데. 어? 누가 밖으로 나가나 봐. 할머니랑 할아버지인가 봐요. 어서 따라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들 어디로 가신 걸까요? 어? 할머니! 할머니가 호박들 뒤로 숨었어요. 친구들, 우리를 도와줘. 할머니가 보이면 우리에게 알려줘. 알겠지? 할머니 상어 딘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딘나 함께 찾아봐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아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럼 혹시 여기? 아닌데 어디 계시지? 올리, 알약을 던져줘! 아이고, 머리야, 아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다냐? 우리 가족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어요. 그래서 올리가 우릴 구해줬고요. 그렇구나. 아, 고맙다, 올리.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딨지? 할아버지다! 저희가 가볼게요. 쉬고 계세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내가 찾을 거다. 올리, 할머니랑 같이 가자. 네, 좋아요. 올리야, 할아버지를 꼭 찾아서 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드리자. 네, 얼른 같이 찾아봐요.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고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응? 여기가 어디라고 문을 두드려? 응? 저놈의 후크 선장 아직도 저렇게 버릇이 없어서 영원.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응? 어디? 혹시 여기? 아유, 할아버지 정신을 좀 차려봐요. 올리, 어서 약을 던지거라. 아, 네. 어? 어떡해? 약을 너무 멀리 던져버렸어. 올리! 엄마, 아빠, 어떡하죠? 약을 잃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일단 할아버지를 좀 진정시켜봐야겠어. 정신 차리세요. 저희예요, 상어 가족. 어떡하지? 우리 할아버지 어떡하지? 아, 그래! 그러면 되겠다. 할아버지 상어! 이걸 드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우리를 못 알아보고 그래요? 미안해요. 다들 괜찮은 거지? 네, 저희 모두 다 괜찮아요. 그나저나 핑크퐁이 약을 잔뜩 구해왔구나. 네, 제가 바닷속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약을 얼른 구해왔어요. 정말 고맙다, 핑크퐁. 우리 그럼 바닷속 친구들을 모두 구해주러 가볼까? 네, 좋아요! 모두들 준비됐지?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우와, 다들 돌아왔다!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다들 정말 고생 많았어. 다 같이 집에 가서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먹자꾸나. 좋아요! 친구들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같이 들어가서 푹 쉬자.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 노초 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가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어?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헤!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무시무시한 할로윈 몬스터들이다!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함께 치료해주자! 첫 번째 환자분, 뱀파이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딱딱한 걸 씹어서 이가 뚝 나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다시 피를 마실 수 있도록 빨리 고쳐주세요. 피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송곳니가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게요. 자, 찍을게요. 어우, 송곳니가 완전히 부러졌네요.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송곳니를 뽑아볼까? 나야야야야! 다 됐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송곳니를 끼워드릴게요. 난 무시무시한 뱀파이어.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부탁해요. 우와! 새로운 송곳니가 정말 잘 어울려요. 뱀파이어 뚜루루뚜루 멋있는 뚜루루뚜루 새 이빨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같이 따끈한 피 한잔 하러 가실래요, 선생님들? 저희는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춤을 너무 많이 췄어요. 야, 이상하다. 딸각딸각 뼈가 약해졌군요. 춤추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응급상황 발생! 빨리 치료실로 이동할게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뼈를 맞춰보자. 새장같이 생긴 이건 맞아! 갈비뼈야! 이 동그란 건 엉덩이뼈 같은데? 좋았어! 예! 머리까지! 잘했어! 다음으로 발을 맞춰보자.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죠, 선생님? 아, 깜짝이야! 발이 아니고 손이었구나. 실수했어요. 손은 팔 아래 끼워야 해요. 이걸 발에 끼우면 다 됐다! 삐그덕, 삐그덕. 뼈가 다시 움직여. 해골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튼튼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우와! 이제 다시 신나게 춤출 수 있을 거예요. 야호! 감사해요. 다음 환자분. 어? 늑대 인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뾰족한 나무에 머리를 쾅. 나야! 아파! 아우! 머리를 다치셨군요. 따끔따끔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우! 진정하세요. 많이 아프신가 봐. 빨리 치료해드리자. 먼저 거미줄을 치워야 할 것 같아. 어휴, 많이 아프셨겠어요. 일단 상처가 덧나지 않게 소독해드릴게요. 조금 따가워요. 아우! 다 됐어요. 네 바늘 정도 꿰매야겠네요. 자,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휴, 정말 멋지게 꿰매졌어요. 이제 밴드 붙여드릴게요. 상처에 밴드를 붙이면 치료 끝! 수고하셨어요, 늑대인간님. 늑대인간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해요. 네.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마법약이 얼굴에 튀었어요. 아유, 아야야, 아야. 얼굴에 뾰루지가 났군요. 따끔따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아우, 따가워. 조금만 참으세요.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일단 뾰루지를 터뜨리자. 먼저 뾰족한 부분으로 톡톡. 아야! 아야! 좋아. 이제 뾰루지 안에 있는 나쁜 마법약을 쭉 짜내자. 하나, 둘. 아야야. 다 됐다. 이제 흉터가 남지 않게 연고를 바르자. 우와! 얼굴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마녀 뚜루루뚜루 얼굴에 뚜루루뚜루 뾰루지 뚜루루뚜루 치료 끝!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얍! 귀한 박쥐누나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모두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친구들 덕분이야.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줘. 그럼 안녕. 경찰 핑크퐁 출동 완료! 다들 무슨 일이시죠?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퐁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 상어다! 잡아라! 핑크퐁,
상어롱.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아,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에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에잉,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어.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열어줘!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어?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나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꾼!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나 무슨 일이지? 너,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어?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을 찾아올까? 어? 오늘 소풍을 갔던 어린이 친구들이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친구들, 우릴 따라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손바닥이 계속 따끔거려요. 아야, 아우 아파. 손바닥에 유리가 박혔군요. 너무 너무 아파요. 아야야야야. 어우, 날카로운 유리 때문에 엄청 아팠겠다. 우리가 얼른 치료해 줄게요. 상처를 살펴보기 전에 손에 묻은 모래부터 씻어내자. 자, 이제 상처를 제대로 살펴볼까? 유리 조각이 깊이 박혀 있네. 집게로 유리 조각을 얼른 뽑아내자. 아우,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대로 두면 계속 아플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아프지 않게 쏙쏙 뽑아줄게요. 유리 조각 제거 끝! 네! 이제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자. 좋아.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반창고를 붙여주면 끝이야. 친구들이 반창고 모양을 골라줄래? 하트 모양 반창고? 그래, 좋아. 우와! 손바닥에 알록달록 하트가 엄청 많아졌어. 하트 반창고 붙이기 완료! 유리 조각 뚜루루뚜루 쏙쏙쏙 뚜루루뚜루 뽑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들. 우리 다음에 같이 모래놀이 하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귀 속이 쿡쿡 너무 아파요. 벌레가 들어갔군요.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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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워요. 얼른 귀 안을 살펴봐야겠어. 친구들, 이번에도 좀 도와줄래? 우선 귀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부터 닦아줄게요. 좋아, 깨끗해졌어. 귀가 다시 간지러워요. 이런. 귀 안에 벌레가 어디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볼게요. 깜짝이야! 개미가 여기 있었네. 개미가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집게로 얼른 빼내자. 자, 조심조심 개미를 잡아보자. 거기서! 잡았다! 이제 소독약으로 귀 속에 남아있는 개미의 흔적을 닦아주자. 다 닦았다. 귀 속이 깨끗해졌어. 간질간질 뚜루루뚜루 귀 속에 뚜루루뚜루 개미 뚜루루뚜루 잡았다. 과자를 먹고 난 뒤엔 바로 치우는 게 좋아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배가 아파 토할 것 같아요. 상한 음식을 먹었군요. 뱃속이 꾸룩꾸룩 꾸루루루루. 이런, 더운 날씨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운데 아무래도 배탈이 난 것 같아요. 진찰해 볼게요. 청진기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자. 청진기를 찾아야 하는데 두 번째 건가? 응? 청진기가 아니라 원숭이였구나. 미안해요. 얼른 청진기 가져올게요. 심장이 쾅쾅쾅 빠르게 뛰고 있어. 배가 꾸룩꾸룩 많이 아팠겠다. 약으로 치료해야겠어. 친구들, 열심히 흔들어서 약을 완성해줄래? 배탈을 낫게 하는 물약 완성! 쓴 거 싫어 싫어! 먹기 싫어요!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면 울음을 그치려나? 울고 있는 친구를 달랠 수 있는 물건을 골라보자! 달콤한 사탕도 좋겠어! 꾹 참고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서 이 사탕도 먹을 수 있어요! 자,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 친구들,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 세균을 물리쳐줘! 야호! 세균을 모두 물리쳤어! 뱃속에 뚜루루뚜루 세균들 뚜루루뚜루 모두 다 뚜루루뚜루 잡았다!
맛있어요. 치료받느라 고생 많았어요. 친구들, 더운 날 음식은 조심해서 먹기로 약속.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놀기로 해요. 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도와줘서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도 함께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 주자. 안녕. 상어가족의 이빨이 썩었어요.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그리고 누나 상어가 이빨이 많이 아픈가 봐.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누나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야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누나 상어 많이 아팠죠? 사탕이나 젤리처럼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이빨이 썩을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줄 거죠?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누나 상어. 친구들, 우리 누나 상어를 빨리 치료해 주자. 그럼 이제 치료하러 들어갈게요. 크게 아 하세요. 아... 먼저 뾰족한 드릴로 썩은 부분을 갈아내자. 못된 세균이잖아. 누나 상어, 조금만 참아요. 세균 무찌르기 성공! 누나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이 검은 가루들을 씻어내자. 입안 청소 끝! 이제 이빨에 텅 비어있는 곳을 다시 하얗게 메꿔보자. 마지막으로 파란 빛을 꿰어서 딱딱하게 만들자. 충치 치료 끝!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누나 상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누나 상어 충치 윙! 할머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야, 아이고. 아야아야, 내 이빨 너무 불편해.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어린이 상어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이빨도 쉽게 빠지고 또 새로운 이빨이 빨리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냠냠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시작해볼까? 정확한 치료를 위해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새 이빨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네요. 이빨이 다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대신 그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운 틀니를 맞춰드릴게요. 할머니 상어, 어떤 틀니가 마음에 들어요? 반짝반짝 알록달록 보석 틀니가 좋아요. 너무 눈부셔. 아무래도 보석 틀니는 안 되겠어요. 이번엔 뱀파이어 틀니로 해볼까? 뱀파이어 할머니다. 송곳니가 너무 무서운걸. 안 되겠어. 역시 뾰족뾰족 튼튼 상어 이빨 틀니가 최고야. 새로운 틀니 맞추기 성공. 할머니 상어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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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새 틀니 끼웠다. 할아버지 상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상어. 새 이빨이 자라기 전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이빨이 빠져있는 자리에 새 이빨을 심어주자. 먼저 치료할 때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자! 주사 안 맞을래요?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살살 놓아드릴게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따끔. 주사 끝. 앞으로 치료가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빨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잇몸에 구멍을 뚫어주자. 마지막으로 새 이빨을 구멍에 박자. 우와, 새로운 이빨이 참 잘 어울려요. 할아버지 상어 빠져있던 이빨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이빨이 모두 다 나아서 정말 기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이빨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하자.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올까?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 봐. 아우, 다들 너무 아파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자,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아, 뜨거워! 뜨거운 물에 화상이군요. 아파, 아파,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느러미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잖아. 간호사 선생님, 치료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나와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엄마 상어를 낫게 해주자. 엄마 상어 많이 아프죠? 이제 아프지 않게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흐르는 물로 열을 식혀볼까? 오잉? 샤워기가 두 개가 있네. 어떤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오잉? 왜 물이 안 나오지? 어머나, 깜짝이야! 으아! 무시무시한 뱀이었네! 엄마 상어 미안해요. 제대로 다시 치료해줄게요. 휴, 다행이야. 부어오른 지느러미가 가라앉았어. 이제 물집에 연고를 살살 발라보자. 아야! 아야, 아야! 아이고,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우와, 물집이 작아졌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로 감자. 친구들은 어떤 색깔이 좋아? 주황색! 좋아! 다 됐다!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또 다치지 않게 뜨거운 물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환자분 핑크퐁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장난감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군요. 아야, 아야, 따가워, 너무 따가워. 친구들, 상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핑크퐁을 빨리 치료하자. 조금만 참아요, 핑크퐁. 금방 낫게 해줄게요. 친구들, 그럼 우리 먼저 상처 주변에 먼지부터 닦아내자. 아야야, 따가워! 다 닦았다. 아유, 잘 참았어요. 이제 연고를 바르자. 야호! 상처가 거의 다 나았어. 마지막으로 예쁜 반창고를 붙여볼까? 핑크퐁, 어떤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요? 난 공룡 반창고 붙일래요. 우와, 핑크퐁도 무사히 다 나왔어. 핑크퐁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친구들 고마워! 이제 신나게 놀 수 있어!
뚜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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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세 번째 환자분,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콜록콜록 훌쩍훌쩍 콧물이 나요. 추워. 지독한 감기에 걸렸군요. 스르스 덜덜덜덜. 친구들, 아빠 상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시작해볼까? 우리 먼저 체온계로 열을 재보자. 아, 열이 너무 높아. 우리 아빠 상어의 열을 빨리 내리자. 이제 저 노란 콧물을 없애볼까? 으아! 끈적끈적한 콧물 괴물이다! 우리 빨리 이 콧물 괴물들을 없애자! 우와! 콧물 괴물이 다 사라졌어! 간호사 선생님 최고! 아빠 상어 괜찮아요? 친구들, 이번엔 부엌목을 치료하자. 이런 못된 바이러스들이잖아. 약 스프레이를 뿌려서 못된 바이러스들을 물리치자. 야호!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주사만 맞으면 치료 끝!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주세요. 잠깐!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아빠 상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아줄 거예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우와! 주사 끝났어요. 에? 하나도 안 아프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건강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기가 다 나으니 기운이 솟는걸? 모두 다 나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친구들, 오늘 함께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이랑 놀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어?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꼭꼭 숨은 상어 가족,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어? 올리가 핑크퐁에게 쪽지를 남겼네요. 핑크퐁! 우리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를 찾아봐.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앗! 저기 아빠 상어다. 아니야, 나는 바다사자라고. 바다사자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보겠어. 그럼 아빠 상어는 누구지? 어? 여기 있다, 아빠 상어. 안녕, 핑크퐁. 나랑 같이 놀래? 아빠 상어를 다시 찾아보자. 아빠 상어는 여기 있다. 맞았어. 나야, 나. 아빠 상어야.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뭐야? 왕자님인 줄 알았잖아. 미안해, 인어공주야. 우리 엄마 상어를 다시 찾아볼까? 아, 혹시 엄마 상어? 잘했어, 핑크퐁. 날 찾았구나.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여기 핑크꼬리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지? 나와줘. 에이, 아깝다. 핑크퐁을 속일 수 있었는데. 아하, 불가사리였구나. 안녕, 불가사리야.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꼬리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꼬리가 두 갈래고 하나는 꼬리가 세 갈래야. 과연 할머니 상어는 누굴까? 할머니 상어의 꼬리는 이거야. 찾았구나, 핑크퐁. 잘했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그럼 이 꼬리는 누구야? 나야, 나. 찾으라고.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아버지 상어. 감히 날 건드리다니 독을 쏠 거야. 해파리가 독을 쏜대요. 어떡하지? 지금 뭐라고 했니, 해파리야? 아니에요. 우와, 할아버지 상어가 해파리를 물리쳐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상어.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다.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기? 여기도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올리? 그렇다면 여기? 찾았다! 올리까지 발견! 에이, 아깝다! 더 잘 숨을 수 있었는데!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우와! 아기 상어, 엄마 상어, 할머니 상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 핑크퐁! 우리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어?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봐.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어? 친구들,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할머니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조개빵을
제가 고쳐드릴게요. 친구들, 준비됐지? 우리 함께 할머니 상어를 낫게 해드리자. 아이고, 배야. 할머니 상어, 조금만 참으세요. 아프시지 않게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배를 한번 살펴보자. 청진기가 어디 있더라? 어디 보자. 심장은? 이상 없군요. 어우, 이런, 배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 안 되겠어요.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 주세요. 주사? 아이고, 어쩌나.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놔드릴 거예요. 아이고. 금방 끝나요. 하나, 둘, 셋. 어머나, 미안해요.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을 드릴게요. 간호사 선생님, 가루약 준비해 주세요. 봉지를 뜯어볼까? 조심조심 물에 타면 우와! 가루약 완성! 친구들, 약은 의사 선생님께서 주신 약만, 그리고 꼭 정해진 약만큼만 먹어야 해요. 약속! 자,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써! 어? 속이 편하네요.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소화 끝! 아, 이제 살겠네. 정말 고마워요. 속이 뻥 뚫렸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꼭꼭 씹어 천천히 드세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따끔따끔 목이 따끔해요. 목에 가시가 걸렸군요. 아이고, 따가워, 정말 따가워. 빨리 가시를 뽑아드리자. 플래시로 가시를 찾아서 집게로 뽑자. 준비 끝! 할아버지 상어, 아 하세요. 아...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를 괴롭히는 뾰족한 가시를 빨리 뽑아드리자. 하나 찾았다! 살살 됐다! 또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더 발견! 휴! 가시 제거 완료! 오, 이런! 상처가 많이 났어! 연고를 발라야겠어요! 살살 꼼꼼하게 됐다! 야호! 치료 끝!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목 속에 뚜루루뚜루 가시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이제 안 아파요! 병원에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가시가 계속 박혀있으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세 번째 환자분, 망치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고달한 후기
괜찮아요. 친구들, 빨리 망치 상어의 혹을 없애주자. 일단 시원한 얼음 찜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음팩 준비해드릴게요. 오잉? 얼음팩이 두 개가 있네.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예쁜 모양이 그려진 빨간색 얼음팩을 써보자. 자, 아, 뜨거워! 이런, 이건 핫팩이잖아. 정말 미안해요. 차가운 얼음팩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차가워요. 좋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혹이 작아지고 있어요. 좋아. 이제 연고를 바르자. 연고를 면봉에 듬뿍 짜보자. 이제 연고를 혹이 난 곳에 꼼꼼하게 발라주자. 아야! 아야야야! 아야! 정말 씩씩하게 잘 참았어요. 이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친구들, 어떤 모양으로 할까? 반짝반짝 별 모양? 좋아! 자, 어때요? 와, 이제 아프지 않아요! 망치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아프지 않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건강하시고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 줘. 알았지? 그럼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